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건축허가에서 2번 허가권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가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허가 파트입니다. 허가. 허가권자입니다. 1번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예외, 특별시, 광역시. 가로 안에 보면 도지사 있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강원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위에 가서 2번 허가권자에서 건축물 건축 대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밑에 다만 있죠, 다만. 다만, 그 지문을 통째로 익혀야 돼요, 통째로.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의 증가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 받는다. 그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그대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특별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허가 받는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광역시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 허가 받는다. 그 지문이 그대로 나니까 그대로 익혀놓고 그럼 다시 이제 밑에 와가지고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특별시 광역시 아니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고 예외가 특별시 광역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대등에 정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 숫자 암기하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암기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넘기면 연면적 10분의 3이죠.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 단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제외합니다.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데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가 하지 말고 군수, 구청장이 한다. 특히 공장, 창고 잘 나와요.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 하지 말고 군수, 구청장이 한다.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도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그 심의 거친 것 중에서 초고층. 초고층은 50층 이상 200m 이상. 그것은 초고층은 제외한다. 그 말은 초고층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이 뜻이에요. 3번 건축허가 절차입니다. 1번 허가신청서 제출. 1번, 2번 그런 지문이 간혹 나옵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1번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한다. 기업 건축할 대지 범위와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번 허가권자는 허가하고자 할 때 그 행위가 이 법이나 저 법에 맞는지 적합 여부 확인하고 허가한다 이 얘기예요. 밑에 2번 도지사 승인 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잘 나오고 있어요. 도지사 승인도 3개 암기해야 됩니다. 도지사는 허가를 않고 승인만 합니다. 승인.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해야 될 대상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걸 도지사는 승인합니다. 승인. 그러니까 똑같아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친 건 제외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친 건 도지사 승인하지 말고 시장구서가 그냥 허가해라 이 얘기고 2번입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에 도지사가 지정 권고하는 제간에 있는 3층 이상 1000 이상 공동주택 일반시설 일반업무시설 위탁 숙박이 있고 두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도의사가 지정 권고하는 지역에는 위락숙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암기할 때는 첫 번째가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권고하는 지역 안에 있는 규모가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의실점, 일반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규모가 없고 그냥 위락, 숙박 이러고 나오니까 암기할 때는 탄력하지 말고 주거환경,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1000 이렇게 암기하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면 위락, 숙박 이런 건 암기하지 말고 이것만 맞으면 맞는 거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이상, 1000 이상 도지사 승인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위락숙박이 나와야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지사 승인 세 가지 딱 암기해주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이 3번도 잘 나오는데
문제가 3번이 나오면 OX가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냐 없냐, 이런 제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들어본 기억만 있으면 된다고. 자, 1번입니다. 허가권은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다른 법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쳐가지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락숙박이죠. 위락숙박. 쭉 가게 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체크합시다. 주변환경 부적합. 위락숙박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제, 자연재 위험지구 등 체크합시다. 상습침수.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사용에 부적합. 상습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 사용에 부적합. 그럼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많이 나왔는데 2번은 신설되고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말하지만 함정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 부적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있다.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를 주거용 거실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제도 있다 그래야 되고. 그럼 4번에 이제 공용 건축물 특례죠. 공용 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게 공용 건축물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 신고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항상 뭐 합니까? 협의죠, 협의. 자기네끼리는 협의.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하고자 하는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합니다. 협의.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요.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고를 본다. 2번. 그런 건물은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한다. 그 말은 공사 끝나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 신청하지 마세요. 그 대신 공사 끝났으면 공사 완료 통보. 완료 통보. 그 다음에 3번, 이제 3번이 신설된 내용인데, 읽어보면 함정 쓸 내용은 아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역,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 대리인에 제한한 시설 설치하게 할 경우,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봐가지고 건축허가 할 수 있다. 함정 쓸 내용은 안 보여. 이것만 보고. 큰 4번입니다. 건축 허가 효과에서 1번 금지 해제입니다. 금지 해제. 건축 허가 그러면 건축 금지를 푸는 거. 그래서 건축을 받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이 아니고 건축 금지 부작위 의무를 해제해 준다 그러죠. 금지가 해제되니까 이제 하면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2번 이제 다른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 받거나 신고하면 다른 법에 받을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한 걸로 본다는데 뭐 빼고 다 있다고 밑에? 예, 소방 빼고 다 있다. 쓰지 말고 밑에 다 있으니까 쓰지 말고 밑에 주의해가지고 의제되지 않는 거 뭐라고? 소방. 1번도 소방. 소방시설 시공 신고. 2번 소방 관세 동의 협의. 그런 거는 인정 안 해준다고. 소방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법은 건축 허가의 제한인데 건축법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겁니다. 건축 허가 등 제한.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한 문제 나오든 지문 하나 나오든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 하려면 먼저 허가권자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허가권자가 원칙이 누구라고요? 특자시, 특자도, 시, 공구.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면 그 허가를 갖다가 잡아야 되니까 높아야 돼요. 높아. 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국장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다 잡는다고. 허가권자의 허가, 착공제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착공제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하고 시도 가는데 1번 시작합시다. 국장.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주무부 장관이 각 부 장관. 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장, 환경보장,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의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 지역계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한 건물의 착공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 그럼 누구라고요? 국장. 지역계획 그러면 시도. 주무부 장관 요청 국장. 도시계획 그러면 시도. 그 정도 해석해 줘야 되고. 그다음 이제 2번 보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일단 제한하고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보고. 보고받은 국장은 제한의 내용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해제 명할 수 있다고. 제한 기간 남겨야 돼요. 2년 이내, 연장은 1회 1년, 연장은 1회 1년. 그다음에 제한 절차. 4번에 1번이 신설됐죠. 작년에 처음 신설되고 안 써먹었으니까 올해 분명히 기회 나온다 생각하죠.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게 되면 2번이 함정 쓰기는 딱 좋아요.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는 제한하고 자기가 공고를 안 해요. 허가권자한테 통보. 제한한다. 통보해주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함정 쓸 내용도 없지만 그 부분 첫째가 잘 된다는 얘기고. 6번 건축 허가의 취소. 얘도 잘 나와요. 다음에 해야 되면 허가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다. 취소 끝맺음이 하이한다. 첫 번째 이거 암기하죠. 1, 3, 2, 1. 그냥 암기해야 돼. 1, 3, 2, 1. 허가 받고 1년. 공장이면 3년. 농지에서 허가 받은 공장은 2년. 그 기간 내 착수하려면 취소 하이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 3, 2, 기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되면 취소 하이한다. 끝맺음이 하이한다. 7번, 대지 소유권 확보와 무역 청구인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이 제도가 있다는 거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번 제도는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처음 배운 거예요. 처음 지금. 건축법에도 이런 제도 도입이 됩니다.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받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하지. 땅 사와라. 근데 반드시? 아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옆에 보면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은 읽어보면 해석상 기역은 나대지에서 건축할 때고 니은은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고 다시 할 때. 그러면 기억은 간단해요. 일단은 건축 허가받고 싶으면 어쩌라고 땅 사오라고 대지 소유권 확보. 근데 기억을 딱 봤더니 소유권 없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사용 수익할 권리만 있으면 소유권 미확보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뒷말이 중요해. 뒷말이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이면 반드시 어떤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필라지에서 분양할 건데, 원룸 분양할 건데, 어쩌라고?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니은은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연립이 있는데, 연립이. 자, 연립이 몇 가구 있냐? 열두 가구 있다. 남들은 철거하고 다시 하자. 혼자 못하게 더 버틴다. 니 모델링 하자. 혼자 못해 버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이래서 지금 니은이. 건축주가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지 소유자 얼마 이상? 예, 소유자 얼마요? 100분의 80 이상 동의받고 그 소유자 100분의 80 이상이 그 지분의 얼마 이상만 되면 100분의 80 이상만 되면은 미확보한 상태에서 뭐 해준다고? 허가해준다고. 근데 미확보한 거 어찌해야 돼요? 사야지. 어떻게 사냐고 안 판다는데. 그래서 만드는 게 매도 청구. 수용이나 똑같죠. 매도 청구나 수용이나. 자, 먼저 매도 청구할 때는 얼마에 의한 매도 청구? 시가. 얼마 이상 협의한다? 3개월. 그래도 안 팔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송 지역에서 뺏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법하고 비슷한 제도고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야 되고. 자, 3번 이제 건축신고인데,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뭐냐? 원칙은 뭔데? 허가 받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신고만 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 얘기인데. 자, 허가 대상이다 하더라도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본다. 이 경우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 효력 상실. 다만이 올해 신설된 게니까 잘 봐야 돼요.
단 정당한 사기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죠. 아까 건축허가 취소 몇 년이라고? 1, 3, 2, 1. 허가받고 1년, 공장 3년, 농지 2년. 기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된다. 정당한 사기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도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알아맞는다. 신고효력 상실. 단 정당한 사기가 있으면 연장. 그 연장이 작년에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된다고 이제. 신고도 1년 연장이 된다고. 올해는 분명히 그 1년 연장 나올 거에서 그 예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좀 많은데 X 그러면 참 좋겠지만 이게 신고 대상이 출제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X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붙어서 해결해야 돼요. 자, 신고 대상 1번 몇 번이고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은 신고 대상 1번 바닥면 적게 85인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두 번째, 관농자에서 관리 농림 자연경.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지구단위 방계, 붕괴에서는 3층 미만, 200 미만 넣어준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 3번,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그것도 고쳐 나오고. 4번, 얘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주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들어가는 대수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X, 그건 아니야. 왜 또 그러냐? 얘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안 써먹었다. 그래서 4번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3번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데 3층 이상 200 이상이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허가지,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3층 이상, 200 이상이나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랫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 3개 이상, 방화, 계단 전부 다 수선이죠. 수선. 그 다음에 5번, 5번도 잘 나와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 그러니까 거기는 신축도 들어가요, 신축도. 그래서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 그 가르쳤죠. 단 지구단위나 그 신고 대상 2번을 다집어 신고대 2번 관농자에서 관리 농림 자연경 3층 미만 200 미만이면 신고. 근데 관농자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붕괴 방제는 허가죠. 허가. 그러면 이제 5번이 설령 도시자이나 지구단위나 붕괴 방제를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까지 건축은 신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높이 3m 이하의 범위 내 증축입니다. 3m 이하의 범위 내 증축. 3m 그거 나와요. 잡아야 돼요. 7번은 나온 적 없으니까 무시해도 돼요. 8번 공업지역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개격 산업단위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이것은 숫자만 잡아, 숫자만. 공업 그거 보지 말고. 공장은 얼마까지?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뭐다? 신고. 9번, 농수산업 읍면적에서 이것도 내용 잡지 말고 숫자. 200 이하인 창고 4. 축사, 작물 재배 4. 얘는 400 이하. 200 이하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에서는 400 이하. 그렇게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돼, 반복. 몇 번이고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입니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변경, 뭐라고 해서 변경?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죠. 그 정도 말면 문제 풀려요.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다시 허가권이 허가를 받거나 특자재 시공격에 신고한다. 그 지문이 간혹가다 나오니까 그 지문 좀 말아놓고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디귿 잡아. 2번에 디귿.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 뭐라고? 신고. 5번 가설 건축물.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 끝났어요. 중요한 거. 건축가 가서 중요한 끝나고 가설 건축물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가설 건축물은 출발을
가설 건축물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됐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결정되고 2년이 지나도 시설 설치가 안 됐을 때, 2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뭐를 만들어야지?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 할지도 모른다. 시기가 미정이다. 도로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됐는데, 1단계에서 제외돼요. 1단계 제외 몇 단계요? 2단계. 몇 년짜리요? 3년 후에 한다. 이런 도시계획 시설 부지면 허가를 해줍니다. 무슨 허가해 줄 건데? 하나, 둘, 셋.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가해 준다.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계획법 64조, 국토 64조. 그러면 가설 건축물 건축한다. 무슨 법을 가요? 건축법에서 건축법. 건축법은 뭐라 그래요? 가설 건축물에 건축 허가가 있고 두 번째 신고가 있는데, 자, 이 허가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여기서 나온 말이다. 여기에서 허가. 이 허가가 어디서 나왔다? 여기에서 나왔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그게 우리 중개자 11회 시험 문제예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요? 신고요? 허가지, 허가. 그렇게 알고 출발한다고? 1번.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경우에는 국계법 64조에 적합하고 4층 이상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해야 허가를 합니다. 4층 이상이 아닐 것. 네, 3층 이하일 것 써놔야죠. 3층 이하일 것. 갑자기 이 질문을 많이 하던데, 교수님, 3층이 4층으로 개정됐다는데, 4층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허가하려면 뭐할 것? 3층 이하일 것. 올해는 4층 이상이 아닐 것. 특이하게도 어떻게 이 D를 안 봐보냐고, D를 안 보고. 여기까지 보니까 뭐라고? 3층 이하일 것. 4층 이상일 것. 개정이 됐다는데, 개정은 무슨 놈의 개정이냐고. 3층 이하일 것이 말이나 4층 이상이 아닐 것.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할까, 이런 얘기요. 4층이라는데 어렵더라. 아, 4층이지, 4층이지. 근데 4층이 뭐지? 아니지, 아니지. 4층이 아닐 것. 결론 뭐라고요? 3층 이하일 것. 살짝 써놔요, 3층 이하일 것.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 말이나. 3층 이하일 것, 똑같은 뜻입니다. 자, 조건은. 왜 3층 이하입니까?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라고? 벽돌 블록이라고. 벽돌 블록 쌓으면 몇 층까지 한다고? 3층까지밖에 못 한다고. 넘어가면 건물이 하등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전치 기간은 몇 년이네요? 3년이네. 왜 3년입니까? 1단계, 2단계 구분 기준이 3년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설비 공급을 요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 판매, 운수 등 분양 목적이면 안 돼요. 그럼 허가 안 해줘요. 자, 축조 신고는 허가 대상 외가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전치 기간은 몇 년이랍니까? 3년이네. 원래는 3년, 2년인데 둘다 통일해서 너도 3년, 너도 3년. 허가도 3년, 신고도 3년. 그다음 3번 이제 기간 만료 통보 연장인데, 기간 만료. 자, 이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가설 건축물 전치기에 끝나가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끝나간다. 네 거는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알려줘요. 연장이 된다.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허가 대상이면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이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받아준다, 이 얘기고요. 6번 건축공사의 절차. 1번 안중요, 2번 안중요. 안전관리 예측이면 시험 문제 나오면 X표는 치지 말고, X표는 치지 말고 또 본인이 봐야지. 나오면 어쩌려고. 그것은 2번만 딱 봐고, 2번만. 나머지는 상식이 되니까 2번은 상식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지금 공사하다가, 자, 몇층질 겁니까? 20층 할 거다, 20층. 5층 하다 멈춰버리면 보기 좋아요, 흉요? 흉하지. 그럼 안 보이고 좀 가려야지, 가려야지. 이거 여기,
지나가다가 물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찌해야 돼요? 위해 방지 조치를 해야지. 근데 얘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럼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 돼요? 시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돈 맡기라고. 그게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동그라미 2번만 잡고 나머지는 상식으로. 안 배웠네? 이러지 말고. 상식이 뭐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게 상식이요. 자기만 모르면 좀 이상한 거, 이것은. 상식으로 하고, 2번은 상식이 안 돼, 2번은. 연면적 얼마 이상? 1000 이상. 공사비 몇 프로 맡긴다? 1%. 원래 연면적 5000이었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고, 경주에서 막 대학생들 많이 죽었잖아요. 주저앉아가지고, 안전 불감증을 해서 안 되게 돼가지고, 숫자를 확 줄여놨어요. 1000. 연면적 1000 이상이면, 공사비 1% 맡긴다. 이게 안전관리 예치금. 해라. 안 해? 그 돈으로 대신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건축물의 공사 감리, 얘도 안 중요. 스스로 읽어봐요, 스스로. 5번 건축물의 사용승입니다.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뭡니까? 준공검사, 준공검사. 중요합니까? 안 중요. 근데 얘는 혹시나. 그래도 얘는 혹시나 해봐요. 자, 1번 사용승인 대상과 시기인데, 사용승인 대상, 준공검사 대상은 뭡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세건축물. 살짝 씁시다. 뭐가 없다? 협의 없다. 협의. 아까 협의를 뭐라 배웠어요? 아니, 김밥 먹었으면 김밥값을 좀 해보라고. 협의가 무슨 건물이 협의요? 공용. 공용 건축물 뭐한다? 협의. 공사 끝나도 뭐 안 받는다? 사용승인 안 받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세건축물인데 협의 대상 건축물은 없다. 그거 안 놓고. 두 번째. 자, 건축주는 공사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을 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한다. 그 밑에 박스가,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 놨더니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누구한테 신청하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언제 신청하냐? 언제입니까? 다 끝나고, 공사 완료. 근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면, 한 동 끝났을 때, 한 동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 자, 사용승인 신청할 때 뭐 들고 갈래요? 설계도서는 허가 신청할 때고,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첨부합니다.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승인 신청받은 허가권자 며칠 내? 7일.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줍니다. 단, 절에 가져가는 건축물은 검사하지 않고도 줄 수 있습니다. 3번, 이제 2번. 건축주는 사용승인서 받고 건축물을 써야 됩니다. 사용승인 받고 써야 되는데 예외 있습니다.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미리미리 쓸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이내. 연장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몇 년 돼요? 몇 번 돼요? 없지요. 왜 없대요? 왜 없대요? 제2 롯데월드. 몇 층짜리? 123. 몇 층이라고? 123층, 123인데, 그 꼭대기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밑에 영업해야 하네요? 하죠. 그 준공 언제 날까요? 모르죠. 다른 건데 10년 안에 안 난다고. 그리고 큰 것들은 계속 보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연장을 몇 년 연장? 말할 수가 없지. 준공 날 때까지 계속 연장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연장 기간과 횟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장은 계속 됩니다. 거기까지가 2장입니다. 거기까지가 2장. 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중요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보시고. 제4장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와 도로. 자, 먼저 1번 대지입니다. 대지.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이제 건축하는 땅이에요. 건축하는 땅. 건물 짓는 땅은 그게 대지예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어제 제가 서울서 수업하면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어디로 나가야 빠집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바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꿔야 되겠네. 대지는 인접하는 바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빗물이 어디로 간다고? 도로로 가야. 대지에서 도로 빼서 도로 가서 뭐냐 양 발음이 안 되는데 도로 끝부분에 하수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 가야 빗물이 빠는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보다 높아야 된다고 빗물이 배수가 된다는 얘기요. 낮으면 무슨 현상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에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습한 토지, 축축한 토지죠. 출수, 물 나오는 토지, 쓰레기를 매립한 토지, 거기에다 건축하면 건물이 며칠이나 가겠냐 이런 얘기요. 뭐 해가지고 성토, 지방기랑 안전한 조치를 해놓고 합시다 이 얘기고. 3번, 대지가 뭐라고요? 건물 짓는 땅, 건물 짓는 땅. 건물 짓는 땅 반드시 뭐 써요? 물 쓰죠, 물, 물. 그러니까 물 처리해야죠. 그래서 어수, 오수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 하수구 필요 조치해라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성계,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가 대지를 만들 때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옹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하되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뭘 한다? 콘크리트. 이번 대지 안의 적용입니다. 대지 안의 적용.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무 심어야 돼요. 밑에 안 심는 거 많죠? 안 심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그걸로 문제를 싹 풀어야 돼요. 암기하지 말고. 200 이상 되는 대지 건축은 어쩐다? 나무 심는다, 심는다, 심는다. 축사는? 이렇게 나온다고?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는다. 또 불안해도 컨닝하지 말고. 녹지지 안의 건축물은? 안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숫자 세 개인데 숫자 나오든가 말든가. 거기 있는 거 하나 써가지고 심는다, 안 심는다, 자꾸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200 이상 대지 심는다. 안 심는 게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안 심는다, 안 심는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3번,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오픈된, 공지, 휴게소, 오픈된 휴게소. 자, 누구든지 쉴 수는 오픈된 휴게소요.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듭시다. 그게 공개, 공지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 무슨 얘기요? 주상공, 주상공. 주상공에 사람이 모이지 녹지관리 사람 안 모여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인데 주상공인데 주거지역에서 평소에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요? 전용주거, 전용주거. 공업적도 마찬가지. 평소에 사람 안 보여?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러니까 정답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정답은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입니다. 그렇게 한 개 딱 해주고. 두 번째, 설치 대상은, 자, 설치 대상. 어디 생각나요? 판문점은? 엄숙하오. 무슨 얘기예요, 그게? 판, 문, 점, 은. 엄숙하오. 판, 판, 문, 점, 은, 엄숙하오. 판이 뭐라고요? 판매. 뭐 빼고?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문은 뭐고요? 문화집회. 근데 점이 뭐로 바뀌죠? 종, 종 뭡니까? 종교시설. 은, 은이 바꾸죠? 뭐라고? 운수, 운수, 운수. 운수는 뭐만? 여객용만. 엄, 그러면? 업무, 숙, 숙박, 한은 없어요. 오가 뭐라고요? 오가? 5천 이상. 판문점은 엄숙하오. 어떻게 이런 말을 잘 만들어 놓고. 바지 보내주기. 그거 만든 사람이 그거 틀려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잊어먹는 거예요. 두 달 뒤에. 이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산에서, 마산에서. 약한법이 만들었는데 딱 두 달, 괜찮네? 딱 하고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분한테, 교수님 뭐예요? 그때 만든 거, 뭘 만들었는데요? 아, 판문점 말해보라고. 판문점이 왜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잊어먹더라고. 하여튼 판문점은 엄숙과 그걸로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세 번째, 설치 면적인 대지 면적이 얼마요? 10% 이내입니까? 초과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조금만 하고 조금만 10% 이내 대지 면적 10% 이내만 휴게소 만들라고.
그 다음에 3번은 수술일거, 큰 3번 건축 기준을 하는데, 이렇게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조를 해야 되고,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좀 더 지으세요. 건폐율 영등률 높이자를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와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건폐율 영등률 높이자를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영은 뭐라 하겠습니까? 영등률과 높이자를 1.2배까지 완화한다. 1.2배에서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건폐율 나오면 안 된다고. 건폐율 영등률 높이자를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완화한다. 건폐율 X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이고, 그거는 법에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건폐율 영등률 높이자를 대령이 정하는 범위에 완화할 수 있다. 5. 근데 건폐율 1.2배 그건 아니다니까. 대통령령을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1.2배는 영등률과 높이자만 1.2배. 2번 보게 되면, 하다못해 약계 5천 이상의 건물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에 설치하게 되면 똑같이 완화해 준다고. 3번은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철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 등과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